LA 다저스가 내일부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치릅니다. 타운 내 한인들의 응원 열기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김한일 기자입니다. LA 다저스가 내일부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을 놓고 7전 4선승제의 승부를 펼칩니다. 정규리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일찌감치 티켓이 거의 매진돼 티켓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포스트 시즌은 구장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여 경기를 즐기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넓은 식당과 넓은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아마 볼 것 같습니다. 타운 내 대형 텔레비전이 있는 식당이나 카페 등은 야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식당이 가득 차고 있다며 벌써부터 응원객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바빠진 손길만큼 매상도 함께 올라 다저스의 승승장구는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 집은 야구 경기를 계속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다 야구를 좋아하셔서 저녁에 오셔서 또 낮에 오셔서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식사하시면서 그 야구 경기를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오셔서 열심히 야구 경기를 응원하시고 또 식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처음 입단했을 때는 다저스 구단의 성적보다는 류현진 개인의 경기에만 집중하던 한인들. 이제는 후안 유리베, 야시엘 푸이그, 그리고 클레이튼 커쇼 등 다저스의 다른 선수들과 팀의 성적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류현진 선수에 대한 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한인들이 지금 바라는 건 다저스의 우승을 바라기 때문에 이제는 류현진 선수뿐만 아니고 다저스 전체를 응원하는 그런 성향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다저스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세인트루이스에서 원정 경기로 1차전과 2차전을 치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저스 스테디움으로 자리를 옮겨 3차전, 4차전을 치르고 필요할 경우 5차전은 홈에서, 6차전과 7차전은 세인트루이스에서 치르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는 오는 14일 홈 경기인 3차전에 선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